이 뉴스위크 잡지에 놀라운 그 특집 기사가 떴어요. 이게 보면 God and Health. Health는 건강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Is religion. Religion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Is religion good medicine? 그래서 good medicine, good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좋은. medicine은 이거는 미국에서는 약을 medicine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약이 될까? 그래서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신앙생활이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이제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왜 why science 과학자들이 starting to believe 왜 최근에 들어서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믿기 시작했는가? 자, 이런 이제 특집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뉴스 잡지를 열어보면 그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과연 이렇구나 맞다 그러한 연구 논문들이 쫙 이제 뽑아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뉴스위크 잡지는 종교적으로는 아무 어떤 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이런 기사가 어떻게 이제 실리게 됐냐고 하면, 미국에 아주 금융업으로 크게 성공한 존 템플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금융을 크게 해서 크게 성공했는데 이분이 착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 미국의 특징은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종교 차별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건 이제 헌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특히 기독교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기독교를 특별히 대우는 하지 않아서 기독교를 믿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하려면 정부에서는 그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비를 지원하면 다른 종교단체들이 반발할까봐 왜 기독교 연구한다는데 돈을 주냐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연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좀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연구비 지원이 없으니까 연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템플턴 씨는 그것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은퇴를 하면서 템플턴 재단이라는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자기가 번 돈을 다 그 재단에 넣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싶은 과학자가 있으면 우리 재단에 신청해라. 그래서
이 재단에서 연구비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그 템플턴 그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결과들을 추려가지고, 지금 이 뉴스위크 잡지에 다 이제 요약해서 올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지에 이렇게 왕창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특히 여기는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장수에 큰 역할을 하는지 정말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그 이유죠. 신앙이.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염색체 배웠죠, 그렇죠?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 실은 유전자. 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염색체 각 염색체들 끄트머리에 가서 이 특별한 구조로 돼 있어요. 아마 염색체를 막 간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그리면 염색체 끄트머리가 이렇게 토막으로 돼 있어요. 토막으로. 이 토막을 이 토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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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로메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러분이 상당히 꽤 익숙한 단어예요. 그렇죠? 텔레폰. 그래서 이건 이거는 끄트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을 단말기라고도 부르잖아. 단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끄트머리라는 말이에요. 끄트머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통신사를 거쳐서 또 내 다른 친구가 나도 이쪽 끄트머리고 친구는 저쪽 끄트머리. 그래서 그게 텔로예요. 이 끄트머리에 있는 mirror는 토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특별한 토막, 그게 텔로메어예요. 옛날에는 저 텔로메어를 과학자들이 보고 이게 뭐 하려고 여기 붙어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 텔로메어의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점점 짧아져요. 사람들이 텔로메어 짧아지면서 그 짧아지는 만큼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탁 태어나면 텔로메어가 길어. 근데 여기 자꾸 토막들이 짧아지고 짧아지고 토막들이 떨어져 나가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를 우리가 알게 되었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세포를 꺼내서 염색체를 꺼내고 텔로메어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텔로미어 길이가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오래 못 사는 사람인가. 그 텔로미어가 너무 짧으면 오래 못 살아.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그 이 텔로미어로 우리가 수명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태어날 때가 텔로미어 길이가 제일 길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서 점점 짧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텔로미어 길이가 30대에서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면 그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 사람마다. 그런데 이제 50세, 60대 이렇게 되면 텔로미어 길이의 차이가 자꾸 나는 거야. 똑같은 길이로 태어나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길이가 더 짧아진,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래가지고 남은 여생이 얼마 남았다. 이게 그 연도가 짧아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너무 이상해. 짧아져도 어떻게 짧아져야 돼요? 공평하게, 다 같이 같은 속도로 짧아지는 게 공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공평하게 텔로미어를 줬는데, 살아가면서 이 공평성이 없어져.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 살아가면서 기가 얼마나 막혔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결국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을 것이냐, 부정적인 뜻이냐, 긍정적인 뜻이냐, 진선미냐, 그 반대냐, 이게 다 이것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명의 문제, 장수의 문제는 이때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건강 법칙, 뉴스타트 법칙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뉴스타트 그러면 장수도 그 안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어.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동창 할아버지님들이 왔는데, 예. 와, 어떤 친구는 너무 늙었어. 그렇죠.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조금 힘들어하고, 저는 뛰어댕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친구들이, 야, 너는 생기가 넘친다. 그 이 생기가 모든 것이야. 이 생기하고 이 텔로미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이 연구를, 이 텔로미어 연구를 더,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짧아질까? 이제 이거를 연구를 더 깊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제가 그림을 하나, 길이가,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되면 죽어. 텔로미어.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 그림이 더 훨씬 낫죠. 그렇죠? 이렇게 토막이 있는데 점점 한 토막, 두 토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거의 다 죽어가면 어떻게? 텔로메어가 이것밖에 안 남는다. 아, 이제 그래. 그러면 이것밖에 안 남은 사람도 다시 혹시 길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은 사람들은 수명을 평균적으로 측정하면 이것밖에 안 남았을 때는 한 2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후에도 살아있어.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 그럼 그 얘기는 이대로 하면 살아봐야 2년인데 이 사람이 6년을 아직도 살아있어. 짧아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짧아진다. 자, 짧아졌다가 이 정도 짧아졌다가 더 이상 안 짧아지면 계속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역시 유치원하니까 어린애처럼 대답을 하네. 그렇죠? 그건 어린애야라야 저런 대답을 나와요. 안 짧아지면 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어른이 되면 그만큼 생각이 자유롭지가 않아. 그 이상하네.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어른은. 안 짧아지면 오래 사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안 짧아지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안 짧아질까? 이제 그 생길 봐도 그 말 맞아요. 맞는데 그건 너무 지금 점프를 많이 해서 지금 지금 왜 그런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완전히 한 개 남았어도 이게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남은 하나밖에 안 남은 텔로메어가 안 떨어지는 것은 왜 안 떨어지니까 안 죽지?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 왜 사람마다 텔로메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다를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실에서 처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재밌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이제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참 현대 의학의 발달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뭐를 발견하게 되었냐고 하면 이렇게 보면 cell immortality 그려놨습니다. immortal이라는 말은 불멸이란 말이에요. mortal 그러면 그거는 죽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immortal 그러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것을 immorta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immortal 그러면 이게 영원하다는 뜻도 돼요. 암 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놈의 암 세포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이제 실험실에서 그걸 배양을 하면 아무리 배양을 잘해도 실험실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살아있다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텔로메어가 뭐야 다 떨어져 나면 다 죽어버려. 그런데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실험실에서 계속 암세포를 배양하면 이놈의 암세포들은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암 환자는 죽어버렸는데, 예. 네. 암 환자는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암 환자가 살아있을 때, 떼낸 암 환자의 그 암세포는 실험실에서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이제 그런 세포들, 유명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들은, 조금만, 기본 조건만 딱 갖춰주면,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안 죽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해보니까,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갈 때쯤 되면, 얘들은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갖다 붙이니까 안 죽지. 그러니까 안 짧아지지, 더 이상. 그게 암세포들이. 아하. 그래서 암세포들은 왜 죽지 않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고 하면, 이 노란색 물질, 이게 노란색 물. 요거 초록색은 뭐예요? 초록색은. 초록색은 텔로메어, 이거야. 이제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즉시, 어떻게?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주면 안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새 텔로메어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이 노란색 물질이야. 이 노란색 물질이 있으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걸 또 갖다 붙이니까 안 짧아지는 거야. 이제 이러면 장수하는 거야. 와,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어라고 그러지 않고, 텔로메라제라고 불러요. 텔로메라제. 텔로메라제는 우리 한국식 발음이고, 이건 이제 진짜 영어식으로 하면 텔로메라제라고 불러요. 텔로메라제나 머레즈나 다 같아. 그건 이제 텔로메라제가 있어서 이 노란색 물질, 얘가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뭐예요? 붙여주는 거야. 참,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은, 물질이 많으면 장수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 텔로메라제, 무레이즈를, 가 텔로메어를 만들어 내가지고 자꾸 붙이는데, 저 텔로메라이즈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생겨날까? 저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 그렇지,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저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생기만 받고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는 뉴스타트만 하면 다 저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뭐 10대, 20대, 30대는 대충 다 공부하고 뭐 이러고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40대, 50대 되면 온갖 뭐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뭐 어쩌고 뭐 이제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다 달라지면 기가 막히는, 즉 생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저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니까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단명하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게, 과거가 아무리 불행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뉴스타트를 배워서 다시 야 내가 생각을 달리하자,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도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를 안 했더라면 다시 세텔로메, 노란색 물질이 만들어지지 뭐요? 안아서 세텔로메어를 못 갖다 붙이면 내가 이때까지 불행하게 자랐던 대로 불행하게 빨리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렇죠? 이런 이제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수하도록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냐.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만큼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내가 그쪽으로 자꾸 선택을 했었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비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위크 잡지에 나온 대로 그 신앙생활과 이런 장수 건강 문제가 과연 연결되어 있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1999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Does religious attendance, religious attendance, 종교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attendance라고 그래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집회, 그러니까 예배에 참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률과, 그 다음에 survival, 이거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러니까 예배 참석률과 장수하는 그것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제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a six-year follow-up, 6년 동안 근 4천 명의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연장자들을 4천 명을 선택해 가지고 6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자, 4천 명, 64세 이상이구나.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관찰했는데,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그 결과로 뭐예요? 면역력, 저항력이 더 강하고, 사망률이 몇 퍼센트나 낮다? 46%가 돼. 이 놀랄만한 얘기예요. 이때까지 이런 연구를 못했어. 왜?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연구비가 문제가 해결되고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연구.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5년 동안 이 1931명 중에 사망한 사람이 454명이었다. 그래서 이 454명을 분석을 해봤어.
그래서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이 453명 중에 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낮았다. 그 다음에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높았다. 참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이제 수녀님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 우리 이번에는 그분들이 베트남을 가버려서 이제 여러분이 못 만나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부가 있는데요. 그 김병원 씨라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아주 봉사가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 설거지 많이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온갖 봉사를 다 하시는 분인데 거의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봉사하시고 월남서 돌아오실 건가요? 다음 달에 온대요. 그분들은 이제는 뉴스타트 없이 못 살아. 봉사가 너무 재밌어. 근데 봉사가 기뻐지면, 근데 그분은 자기도 건강해지고, 너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병 낫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좋대. 그러니까 생기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뭐요? 더욱 장수했어. 아, 참.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결국 뭐를 베푸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결국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면 이거는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초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연구가 이게 진짜 놀라워요. 이 연구 논문도 1999년에 발표가 됐는데. 2만 1000명, 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만 1000명 미군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해요. 아, 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9년 동안 다 연락하고, 뭐, 피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겠어요. 9년 동안을 관찰해요. 그래서 낸 결론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하는 사람들은 7년 더, 뭐예요? 7년을 더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7년 더 장수한대.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하면 조금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봐야 되나? 그 나가보면, 막, 자꾸 조건적인 얘기는 했었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러실 바에는, 뭐요? 일단, 집에서 강의나 들으시는 게 좋아요. 맞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하는 사람들의, 이거는 다 통계 수치입니다. 통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은 예배에 매주 한 번 이상 참석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석한다고, 뭐 참석하기는 했는데 예배 시간마다 졸아버리면
그거는 참석한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석한 걸로 뭐요? 더 주고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 참가하는데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만큼 집중하고 거기서 깨닫고 기쁘고 박수 치고 이랬다면 그거는 뭐요? 그거는 7년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그 이 7년이라는 통계, 7년 이상 장수했다는 통계는 그런 참석은 했지 졸은 사람 뭐 나이롱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 수치가 7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참석하신 각 사람들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감동받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런 통계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게 너무 깊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 그래서 그건 없죠. 그래서 나이롱들까지 무조건 참석했다면 다 포함시켜도 7년이라는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데 진짜 배기만 조사하면 이거는 뭐예요? 뭐 10년도 좋아. 자, 그리고 이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뭐예요? 네 배나 높대. 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하는 그 하는 정도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느냐를 옛날부터 쭉 연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소득별로 연구를 해 봤어. 이 사람이 고소득인가 저소득인가 이 소득별에서 장수 고소득층이 장수하느냐 저소득층이 장수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뭐요 고소득층이 장수를 해.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장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 이제 연구였고 그 다음에 아 소득보다 학력을 한번 학력이 어떤 영향을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여전히 상식적으로 해도 뭐예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 확실해.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도 장수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학력이 장수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학력보다 장수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요소가 있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 그럼 그런 요소는 뭘까 하고 연구를 쭉 해봤더니 학력은 낮더라도 활발한 뭐요 활발한 사회활동 활발한 사회활동 같은 거 쉬운 말로 하면 마당발 우리 사람 좀 마당 뭐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장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학력이 낮더라도 소득이 별로 높지 않더라도 그 사회 활동하면서 사는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에 있어서 가장 장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활발한 사회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유전자 타고난 유전자대로 장수가 결정되는 것 같다. 왜? 대개 보면 뭐예요? 장수하는 집안 사람들이 장수해. 그래서 그 유전적 요소를 연구를 해서 비교해 보니까 역시 유전적 요소가 장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안 해도 유전자 득택에 장수하는 것이 이제 그게 더 강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많은 의사들이 생각하기를 역시 유전자야. 역시 유전자야. 그러면 그렇지. 장수하려면 타고나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았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발전해 가면서 그런데 아무리 장수 집안에 태어나서 유전자를 잘 타고나도 금연, 금주, 금연 등 건강한 뭐예요? 생활 습관이 습관하고 많이 건강한 장수 집안에 태어나도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이래도 계속 오래 살까?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야. 장수 집안에서 안 태어나도 장수 집안에서 안 태어나도 생활 습관이 건강하다면 장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장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역시 생활 습관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역시 아무리 유전자를 잘 타고나도 결국 유전자만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냥 퍼마시고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유전자 덕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는 집안의 유전자를 태어나도 내가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응?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신앙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뉴스타트는 뭐하고 뭐하고 겸해서 해요? 하나님도 알고 생활 습관도 알고 생기도 받고. 그러니 뉴스타트보다 더 이제 좋은 것은 앞으로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뉴스타트 한다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여기에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에는 별로 안 좋아요. 의사가 돈을 벌 수가? 의사가 벌써 환자 오면, 뉴 스타트 하세요. 그러면 돈을 언제 벌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 병원도 지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상태는 이미 시스템이 어떻게 딱 짜여 있어.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병원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신앙 생활을 한다. 즉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뭐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생기. 그러니까 생기를 충분히 받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 더 뭐예요? 건강과 장수에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통계적으로. 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뉴스타트는 대박이죠. 대박.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대박 아닌 것 같이 정말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뉴스타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뭐가 바뀌어? 유전자가 바뀌어. 그래서 수컷이 돼. 결국 유전자는 누구의 조절 속에 있어? 유전자는 하나님이 관리해.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역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유전자는 보면 그것은 뭘로 뭐야 알고 보면 유전자는 글자야.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야. 그래서 장수하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 텔로메라이즈 노란색 물질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되면 새로운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니까 이게 장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자, 이것만 봐도 얘들은 교회 댕겨 안 댕겨. 교회 안 댕겨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유전자, 얘들 유전자를 관리하고 있어. 기린도 교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기린의 그 NPY 유전자를 켜주셔가지고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도록 해서 그 혈중 농도, 칼슘 인 성분의 혈중 농도를 조절해 주시는 분이 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는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내가 그거를 깨닫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저 하나님 이거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보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아갈수록 더 뭐요? 감사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유전자에 중요한 것인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난 열흘 동안 이 최고의 의학은 하나님의 의학이고 영적 에너지를 받는 의학 이것이 최고의 의학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깊이 믿으시고 꼭 승리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